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 사랑. 이 무조건적 사랑을 성경적 용어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라는 말은 내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용서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용서하시는 것. 참 이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그 한마디 한마디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느끼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를 부려먹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야? 섬기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그 다음에 섬기는 데서만 끝나지 않고 뭐까지 하셨다?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신 분이다. 자, 이거를 여러분 염두에 딱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기 위하여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섬겨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은 다 명령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명령 형태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그거는 절대 명령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쉬운 예로 엄마가 애기한테 젖 먹어라. 그것이 젖좀 먹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젖좀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명령이라는 생각을 빨리 떨쳐버려야 돼. 그 모든 것은 약속이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제1호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 1번. 빛이 있으랍니다. 아시겠죠? 빛은 뭐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는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치시라는 말은 누구보고 시키는 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비치시라는 말은 내가 빛이 있게 하겠다라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이란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속도 결국은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었어요. 한 20대인지 30대 젊은 청년입니다. 그 나사로가 무덤으로 들어간 지 한 나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느라. 명령이죠? 그렇죠? 나오라고. 그러면 나사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그 죽은 놈이 살아서 걸어나온단 말입니까? 나사로를 살려서 걸어나오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말은 하는 명령은 나는 지금부터 나사로를 뭐요? 살리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게는 명령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이거는 참으로 참으로 잘못된 조건적 세상적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의 이 마음속에서 지어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싹 없어지면 여러분 마음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말은 이 이상구 박사처럼 계속 몇 번씩이나 누구에게나 말을 반복할수록 누구에게 도움이 되게? 네, 이상구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약속이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루 딱 듣고 오늘 점심때 되면 여러분 잊어버리고 묵니다.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가 명령을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그러므로 뭐라고요? 약속이다.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성경적으로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뭐 약속이라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 교단 지도자들이 자꾸 이 언약을 상호 언약이래요. 저는 뭐라 그랬습니까? 일방적인. 자, 나사로야 나오느라 일방적이요 아니요. 나사로는 그 명령, 그 언약을 나사로는 지킬 수가 뭐예요?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근데 제가 옛날에 배우기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계약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계약이라는 것은 뭐? 쌍방이 뭐예요? 합의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쌍방은 지켜.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자, 그럼, 자. 하나님이 하는 주, 너 병 꼭 나아라. 하고 명령했다는 것은 하는 주가 지킬 수 있어요? 그 명령 못 지켜. 또 하는 주 너는 병을 낳아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주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는 주 나는 네 병을 고쳐 주겠다는 약속이야. 그게 무슨 쌍방이 지켜야 될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고 하는 주는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을 어떻게 보면 돼? 믿으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인간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돼. 약속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왜 그래요, 여러분? 왜 믿어야만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그 약속을 수행할 수 있고, 우리가 안 믿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이 권위주의고 조건적이며 그리고 그것이 명령이면 하나님의 명령이 명령일 때는 약속이 아니고 명령이라면 우리에게는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택 없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는 반드시 해야지. 안 하면 뭐요? 벌 받는데. 그런 하나님,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리 피 흘리셔서 이 세상 몇 사람을, 만민을 한 사람도 안 빼고 만민을 구원하셨을지라도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이제 한번 보십시다. 자, 십계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것도 명령이죠. 그렇죠? 또, 도적질하지 말라. 예, 그 정도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럼 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나는 쉽게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나는 아직도 사람을 죽여본 일이 없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뭐예요? 난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옳은 생각일까요? 그게 옳은 생각 아닙니다.
그게 왜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형제를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아무리 나한테 악한 일을 해도 미워하지 말라. 라는 명령이다. 자, 십계명에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나는 아직도 딴 여자하고 자본 일이 없으니까. 또 어떤 여자들, 아니, 난 딴 남자하고 자본 일이 없으니까 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그거 지키기 뭐 그렇게 어렵지 않네, 뭐. 그 맞는 생각입니까? 그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러니까? 내 눈으로 젊은 여성을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다면 그거는 이미 뭐예요? 간음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남자와 여자는 다 무슨 쟁이들입니까? 간음쟁이들입니다. 이상구 박사도 포함됩니다. 네. 그래. 저는 옛날에 우리가 입시를 쳤잖아요. 그렇죠? 시험을 치면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근데 그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는 얼마나 조마조마한지 몰라.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에 영화 포스터를 온 사방팔방에 다 붙였어요. 백보 이런 거 막, 100만 있으면 갖다 붙였어. 뭐, 전봇대에도 갖다 붙이고. 그러면 그, 이제, 미국 여자 배우들, 섹시한, 라나 터너, 제인 맨스필드, 하면서 막 육체파 배우들. 이게 이제 영화 포스터에 막 있다. 요즘 뭐 텔레비에서 뭐 그런 거 얼마든지 볼 수 있지만은요. 그때는 그런 섹시한 여자들의 몸매를 영화 포스터 아니면 볼 데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뭐 그런 잡지도 없고요. 그저 영화 포스터.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영화 포스터 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된 거예요. 응? 자, 그걸 하지 말래.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지 않죠.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눈을 빼버려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뭐예요? 없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절에 안 댕기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아. 그거는 웃기는 얘기예요. 네. 우상 숭배하지 말란 말은 뭐예요? 생명 아닌 것을 생명을 대신해서 자, 예를 들어서 뉴스타트 교육을 실컷 받아놓고 생명이 핵심인데 생명이 있어야만 치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센터를 떠나고 나면 금방 헷가닥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뭐 하는 데를 갔다. 아시겠죠? 뭐 예를 들어서 디톡스 하는 데로 갔다. 디톡스가 뭐예요? 예? 독소 제거를 디톡스라고 합니다. 톡스라는 말은 톡신이라는 독소라는 말을 줄인 것이고 D는 뭘 제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톡스라는 걸 줄여서 독소 제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생명이고 뭐가 없어요. 모든 질병은 독소 때문에 생기니까 독소를 빼자. 독소를 빼려면 일단 뭐요? 금식을 해야 돼. 그리고 뭐요? 일단 녹즙부터 갈아서 마셔야 된다. 이제 생명은 이제 날아가 버렸어. 그러니까 뉴스타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이 유전자를 켜주어서 질병을 치유시키는 힘이다. 그러나 뉴스타트 범죄에서 나가면 전부 뭐예요? 생명이란 거는 근처도 안 가고 이거 하면은 독소가 빠져서 병이 나. 그럼 생명은 어디 있는데? 필요 없어. 그래서 생명이 들어갈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있는 거. 그러니까 디톡스도 하나의 뭐예요? 우상이에요. 생명을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우상이다. 그래서 아무리 목사라도 성경을 훤하게 잘 가르치는 목사님이라도 환자 보고 생명으로 낳는다고 가르치지 않고 환자가 병이 나면 뭐예요? 디톡스 하세요. 그런다면 그 목사는 결국은 우상 숭배를 뭐예요? 추천하는 거야. 그러니 우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도 몰라요. 우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아주 쉬운 질문인데 제가 답을 다 드렸는데 생명을 모르면 우상이 뭔지 몰라. 그렇잖아요. 생명을 알아야 생명 아닌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가시면 돼요. 나도. 생명 아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구나. 생명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구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래서 뉴스타트를 올바로 배우신 여러분, 생명을 배우신 여러분은 이제야 뭐예요? 우상이 뭔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내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돈이야, 돈! 그렇죠?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뭐요? 돈벌이 한다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막 술 마시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내 건강을 뭐요? 담보 삼아서 돈 벌게 됩니다. 그것이 아주 심각한 우상숭배.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탐내지 말라. 네. 자, 우리 주차장에 벤츠 S500이 있습니다. 그 S 클래스가 제일 비싼 클래스예요. 아시겠죠? 근데 벤츠 기종 중에서 이제 제일 크고 이제 힘이 좋은 벤츠가 600이에요. 근데 600은 한국에 몇 대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500이요.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만나더라고. 아니, 좋은 것이 탐이 안 날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 그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뭐예요? 수행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딱 보면 우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뭐예요? 다른 세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뭐예요? 탐내요. 자, 탐낸다는 거 왜 나쁩니까, 여러분? 예? 네? 탐낸다는 게 마음 편합니까, 여러분? 저는 옛날에 저는 이 좋은 차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서 돈 잘 벌고 살 때는 제가 벤츠가 두 대가 있었고요. BMW도 있었고. 네. 저는 차에 대한 탐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벤츠를 안 타볼 수 없다. 그런데 왜 벤츠가 두 대였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일 큰 놈. 그때는 500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450이 제일 뭐예요, 컸어요. 그때 이제 벤츠 450을 한 대를 사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뭐냐면 제일 꼬마 벤츠. 그게 스포츠카예요. 두 사람 타는 거. 그거는 사실 저하고는 안 어울리는 차요. 그거는 그런 차는 저 어떤 사람들한테 어울리냐면 아주 뭐요 날렵하게 운동 잘하게 생긴 저 우리 카메라맨 같이 그 운동 잘하고 이렇게 생 우리는 이렇게 뭐 얼굴이 좀 넓적하고 뭐 학자 타입이지 운동 선수 타입은 아니거든. 그거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그 스포츠카를 꼭 타고 싶더라고. 그 차가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걸 한번 타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그 벤츠를 탐내면서 뭐를 많이 받았게? 스트레스입니다. 그 괴로운 거예요. 저걸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한 괴로움 대단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탐내지 말라는 것은 탐내지 말라는 명령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지. 남이 가진 좋은 것을 보고 탐내지 않으면 내가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결국 그 말은 내가 상구야. 내가 너를 더 이상 벤츠가 탐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내가 쌍방으로서 이행할 수는 뭐예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 무슨 방법? 무슨 방법으로 섹시한 젊은 여자가 지나가도 마음에 흔들림도 없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해줄 수 있을까? 여러분, 자. 벤츠부터 해결합시다. 벤츠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이상구가 벤츠를 봐도 벤츠 S500을 봐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까? 응? 그렇지. 그 벤츠하고 상대가 안 되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가 내가 주는 이것을 가지면 벤츠가 참 좋지만은 네가 그것을 지금 못 가졌다고 해서 고통스럽게 되지는 뭐요? 안도록 해준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차장에 벤츠 S500이 있어도 고통스럽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옛날에는 진짜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왜? 제가 미국을 1970년에 갔어요. 1970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벤츠 꿈도 뭐예요? 못 꾸고 그런 차가 있는 줄도 사람들 몰랐어. 그 1970년도에 진짜 폼 잡았던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예? 포니는 그 조금 후에 나온 것 같아. 예? 예? 코로나, 도요타 코로나. 그러다가 이제 현대에서 코티나가 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대한민국에 그것도 서울에서만 한 몇 대밖에 없는 차가 있었어. 그 차만 나타나면 고통스러운 거야. 그게 무슨 차냐면 도요타 크라운이라는 차가 있었어. 도요타 크라운. 차가 좀 컸어요. 크고 날씬하게.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발음이 크라운이 아니고 도요타 크라운을 일본식 발음대로 하면 뭐예요? 꾸라운입니다. 도요타 꾸라운 지나가면 근데 대부분의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차들이 그 당시는 까만색이야. 그 당시는 흰색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신촌 로타리에서 제가 연세대학 다녔으니까 신촌 로타리에서 이 색 있죠 이거 제가 좋아하는 색 이 색 무슨 색이라 그래? 네, 베이지 색 크라운이 가는 거야. 제가 까무리치뿐했어. 어쩌면 저런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나? 응? 와. 베이지색 구름. 야. 그러나 이제는 좋은 차는 좋은 거예요. 그럼 제가 좋은 차를 나쁘다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남는 돈이 있으면 저한테 벤츠 하나 사준다고 해서 제가 사양하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건 못한다고 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거는 뭐예요? 하나도 없다. 왜? 나는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 그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렌토를 타고 댕겨도 뭐예요? 오케이? 옛날에는, 옛날에는 제일 제가 괴로웠던 게 뭐냐. 미국 처음 가가지고,
이제 의사가 미국 가면 여러분 인턴, 레지던트, 그다음에 펠로우십 뭐 이래 가지고 한 토탈 한 5년을 더 고생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뭐예요? 개업 이런 걸 할 수가 있어. 내 병원을 이제 은행에 가서 돈 융자 받아 가지고 병원을 세울 수가 있어. 개인 병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서는 개인 병원이라고 그러지만은, 미국서는 개인 병원이란 말은 없어요. 오피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오피스에서는 환자만 보는 거야. 그리고 입원 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다가 입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는 의사들 대우를 잘 해요. 잘 해줘요. 왜? 가능하면 의사들이 자기 병원에 환자를 입원시켜주면 자기들 돈 버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들한테 잘해주려고 난리죠. 자,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생명을 가졌고, 그 생명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있던 병, 15가지의 그 골치 아팠던 병, 오늘은 기침이 훨씬 낫네요. 그 기관지 천식에, 역류성 식도염에, 이런 온갖 질병들이, 궤양성, 신경성 대장염에, 예, 참 괴로웠던 그 모든 15가지 질병들. 내가 미국 내과 의사지만은 내가 내과 의사로서 내가 내 처방으로 치유할 수 없는 병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뭐예요? 놔버렸어. 예. 그러면 그 생명을 저는 뭐예요? 하나님에게서 무한정 공급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뭐예요? 지금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생명을 진짜로 가슴 속에 받으면 제가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뭐예요?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난다면 이 세상은 참 행복하고 건강한 세상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하는 일이 죽을 때까지 이 상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뭐 그거는 진심으로 그래요. 진심으로. 그래서 저는 그 일이 이 일이 없으면은 다른 일은 시시해서 못 하겠어. 이 일은 가장 최고 수준의 일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생명을 받아서 나눠주는 일이고, 이 나눔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놀랍게 아까 그 허종태 씨처럼, 도저히 뭐 불가능한, 분들이 놀랍게 치유가 돼요. 그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 허종태가 치유가 되었다. 이야, 김성욱이가 간 이식을 기다리고 있던 김성욱이가 뭐예요? 간 이식도 안 받고 나버렸다. 그럼 그냥 이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때문이다. 그 생명을 그 김성욱이에게 나눠주게 된 그 하나님이 사용한 매체가 바로 누구다? 이 상구다. 이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는 거죠. 그런 감사와 기쁨을 한번 맛을 보면 벤츠 탄 기쁨보다는 훨씬 뭐예요? 낫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고 고통스럽지는 뭐예요? 않고 야 좋지. 좋은 거는 좋은 거요. 그렇죠? 좋다. 아, 참 멋지게 잘 디자인도 잘 되고 좋다. 그렇게 공평하게 세상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 그 계명이 명령형으로 된 약속을 주신 이유가 너희들이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너희는 더 이상 탐내는 고통으로부터 뭐예요? 자유케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다. 그래서 내가 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무슨 약속이겠습니까? 야, 누가 나를 모욕하고 나를 욕하고 그랬어. 아, 그러면 상대방이 미워, 안 미워요? 안 미워요. 그런데, 아, 이 사람들은 가만 보면, 이해하려고 하는 것보다,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그냥 긍정적으로 뭐, 아, 그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을 했겠지.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 뭔가 상황이 있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밉지도 않고 화도 뭐예요? 안 나는데 상대방이 그런 나쁜 뜻으로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그게 그런 말을 하지? 그게 말이야 아주 그거 말이야 나쁜 놈이야. 자꾸 이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뭐요? 화를 돋구어요. 이런 사람들은 살인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누구를 죽이는 자들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꾸 스트레스를 뭐요?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응.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은주 씨가 자꾸 덜먹거려지는데. 이제 얘하고 은주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 이제 나는 은주를 약을 올리려고 은주한테 전화해요. 야 오늘 나갔다가 얘 만났다. 그러면 은주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런 전화를 하는 상구한테. 응? 너 상구는 왜 나한테 이 전화하니? 그렇지. 나는 별로 듣고 싶은 얘기가 없어.
그러면 돼.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은주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면은 스트레스를 뭐요? 받기 싫어하는 사람. 그 은주 씨가 스트레스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면 뭐라 그래요? 무슨 얘기 했어? 그래, 근현이 내 얘기 안 하던? 그래서 상구가, 뭐, 별로 얘기는 안 했어. 그러면, 별로 안 했다고? 근현이 틀림없이 내 욕을 했을 텐데? 그러면서 자꾸 스트레스를 뭐요? 끌어내서 받으려고 해. 그런 사람들 많아. 그래서 자기를 자꾸 죽이는데 취미가 있는 사람. 이게 이 세상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특히 여자들의 대부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할 수 없이 이제 이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럼 저 전처 가서 보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이, 여보, 여자 조심해. 진짜 조심해. 당신처럼 그렇게 어리숙해가지고는, 어? 여자한테 당하기 뭐요? 딱 좋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아직도 그런 나쁜 여자 만나본 일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명령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증오와 분노에 들끓지 않으면 내가 살인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죽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무슨 생각만 있을까? 아, 저 사람도 나처럼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알며 저렇게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지는 않을 텐데. 기회만 되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를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제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또 우리가 만약 살인을 했다 합시다. 누구 죽였어? 아무도 몰라. 그러면 아무도 몰라도 그때부터 내가 지금 조마조마해요, 안 해요? 네. 경찰차만 지나가도 뭐예요? 네. 누가 문만 노크를 해도 스트레스예요. 밤에 잠 발 뻗고 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요. 그럼 잠 못 자고 맨날 가슴이 덜컹덜컹하고, 네. 맨날 형사들이 나를 뒤쫓고 있는지 아닌지, 네. 두렵고. 소화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러다가 혈압 올라가고 혈당 올라가고 면역력 떨어지고 병 생겨 안 생겨? 네. 그래서 병 생기면 결국 고통받다가 갈 수도 있어.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살인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해서 건강이 그렇게 나빠져서 병 나서 죽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보고 병나서 죽지 말라는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깊이 연구하고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알고 생명을 알게 돼서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증오심과 분노로부터 뭐예요? 해방되게 되잖아. 내가 그렇게 뭐예요? 해주겠다는 약속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계명 하나하나가 다 나보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 고통 받지 말라. 내 말 잘 들으면 뭐예요? 내가 스트레스 안 받도록 해주겠다.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너에게 줘서 네가 그런 스트레스를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을 범한 내가 혹은 도둑질을 한 내가 병들어 죽을까봐 뭐요? 걱정하는 얘기요. 그래서 그거 살인하면 네가 도둑질하면 결국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 병나. 부디 병나지 뭐요? 마.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나타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탐나지 않도록 해줄게. 도둑질 안 하도록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게.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것이, 자, 여러분이 명령으로 생각했던 법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에 유대교인일 때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게? 명령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만큼 명령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래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 나는 한 번도 살인한 일도 없고 나는 뭐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 얘기를 안 꺼냈네. 그 영화 포스터 얘기.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제가 왜 꺼냈냐면 입시를 지금 입시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격자 발표를. 그런데 그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내가 계속 그 섹시한 여자를 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면은 그게 뭔가 나쁜 거라는 생각이 그때 있었어요. 그 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침을 질질 흘리고 이러고 된 게 뭐 뭔가 내가 나쁜 짓을 뭐요? 하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남의 여자, 여기, 유방이 보일랑 말랑 하면 저거를 좀 탁 끌어내려서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그런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나쁜 생각을 하면 입시에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책가방 들고 이제 학교로 가거나 집으로 가는데 저기 벼랑박에 이제 영화 포스터 있으면 붙을 때까지는 안 볼 거야 내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절대로 안 봤어.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입시 발표가 나면 시급 봐야지. 그래서 합격자 발표가 탁 붙어서 그날부터 막 봤다고. 이런 것을 이런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보는 거요? 조건적으로 보고 가늠하지 말지니라 했으면 가늠하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가만 놔두나 혼내줄 거야. 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 사도 바울이.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율법을 보면 그 율법이 나를 뭐하는 율법이요? 나를 살리는 율법이요? 나를 스트레스 줘서 죽이는 율법이요? 그렇죠. 그런 율법을 내가 지키고 있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나는 그런 율법으로부터 뭐요? 해방되었다. 이제 내가 율법을 보니 그 율법이 더 이상 나를 죽이는 율법이 아니요. 나를 뭐요? 살리시는 하나님의 뭐요? 약속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같은 율법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처럼 무조건적 사랑이구나를 깨닫고 난 뒤에 율법을 보니까 180도로 뭐예요? 율법이 달라 보이는 거야. 같은 율법이. 아시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다. 그 다음에 생명, 이 법이 있는데, 이 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은 뭐예요? 죄와 뭐예요? 사망의 법. 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봤을 때는 그 율법은 뭐예요? 죄와 뭐예요? 사망의 법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를 깨닫고 나서 율법을 보니 그게 나를 죽이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안 지키면 너를 벌주겠다라는 그런 명령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약속이구나. 나를 죽은 나를 살리는 율법이구나. 그런 약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들어있는 거구나. 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 법은 그대로 있어요. 아시겠죠? 이 법은 그대로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 이쪽에서 보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성령의 법이야. 자, 이쪽에서 본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본 법이야? 조건적이야. 조건적이고 결국은 조건적인 측면에서 봤고 조건적인 측면에서 이 법을 보면 모든 법이 무엇으로 보였다? 명령으로 보였다. 아, 이쪽 측면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법을 보니까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약속이더라.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폐했다는 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말이 있어요? 1.1핵도 폐할 수 없다라는 일이 상반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주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구원 받았구나.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은 뭐요? 폐했다. 그 말도 맞기는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천만에 1.1핵도 없어질 수 없다. 그 희한하죠, 그렇죠? 자, 이거 보면 여러분이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어. 율법은 1.1핵도 폐하지 않고 그대로 뭐요? 있는데 이쪽에서 본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받으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끝이야. 더 이상 율법이 명령이 뭐예요? 아니라고. 이제 구원을 받고 보니까 모든 법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그것은 약속이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하신 약속이 하나라도 없어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인은 율법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알고 배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율법은 통째로 뭐요? 이제 안 지켜도 되는 거야. 그렇죠. 안 지키면 혼내준다라는 명령으로서의 율법은 뭐요? 끝이야. 그러나 약속을 해서 율법은 뭐예요? 더 확실해져. 그러니까 옛날에 명령으로서 율법은 다 참 지키기 힘드네 이거. 이러던 율법이 이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뭐구나? 약속이구나를 깨달으면 이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뭐요?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싶단 말이야. 그러므로 율법을 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확실하게 세울 수, 굳게 세울 수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요거 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즉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나를 구원하였구나. 감사하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뭐요? 폐하느냐? 이거 폐하느냐? 천만에. 옛날에는 여기 있다가 이거는 폐했어도 뭐는? 이 약속으로서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도리어 율법을 뭐요?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것이 여러분이 정성껏 성의를 다해서 해야 돼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뭐가 무슨 소리인지 명령이 됐다가 약속이 됐다가 이게 뭐 이렇게 여러분이 수박 겉핥기로 알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렇죠? 개념이 섰죠,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명령으로 보이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아시겠죠?